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급등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이현주를 당선시킨 이유를 반나절 만에 증명한 그 말장난 좋아하는 한동훈이 답변조차 못하고 뚜껑이 날아갈 뻔한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을 발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모으는 게 대표가 되기 전에는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도 10명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아직도 못 모으신 모양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빨리 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주장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당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시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은 셀프 특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검이 이제 수사 결과가 기소가 되면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것이 대법원이 되는데 그 대법원장이 심판자가 어떻게 특검을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은 생긴 것처럼 얍삽하게 피하고 있지만 피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민생을 던지면서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두창이가 뉴스를 만들어주니 진짜 받아버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지면 특검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오늘 뉴공에서 최초 공개된 리얼미터 자료 중 비공개 세부 내역을 보면 이렇게 표집이 살짝이나마 보수 우위입니다. 즉 진보 과표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창이의 지지율은 급락,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등하며 심지어 세부 내역으로 보면 영남권은 아쉽지만 수도권과 충청은 압도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총선 직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핵심적 이유는 바로 친일파 논란 때문이고 이게 국민 정서를 지금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학자들도 테이프만 있는 걸 대통령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녹취록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었던 거죠. 그게 언제 만들었냐? 2013년에. 2013년에? 2013년에 박근혜 때 거의 뭐 정권 초기에 역점사업으로 만들거든요. 이 녹취록을. 텍스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그렇죠. 수출 진흥을 위해서 했던 육성 그렇죠. 자체를 속기록으로 남겨서 남기고 연구 자료화 시키는 거죠. 그 오케이. 작업을 했는데 했는데 학자들도 모르는 그 녹취록의 존재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어떻게 알고 그거 알았냐고. 꺼내오라 그래가지고 누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냐? 봤더니 자, 2013년 9월에 9월에 그 테이프를 녹취록으로 만든 연구팀 네. 그 연구팀의 지도자 지도자 누구 팀이냐? 두둥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이영훈 아 그렇지 반일종족주의 그 이영훈 뉴라이트 거두 낙성대 이승만 연구소에 뭐 연구자의 이제 핵심 예 인물이고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 예그 이영훈 교수가 2013년에 만들었던 녹취록의 존재를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갑자기 꺼내와가지고 박정희랑 연결시켜서 앞으로는 내가 수출 확대 회의 한다. 작년 11월부터 실제로 부활시켰습니다. 낙성대 연구소 이사장이자 반일종족주의 뉴라이트의 거두 이영훈 교수가 바로 그 수출 진흥회의 테이프를 녹취록으로 만든 당사자죠. 당사자다.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뭔가 연결이 되는구나. 연결이 많이 되네요. 예, 괜히 지금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뉴라이트의 본산하고 대통령이 직접 교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용산에 있다는 밀정들이 결국 뉴라이트 본산과 직접 연결돼가지고 이게 작당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굉장히 강력한 연결고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팩트야. 그냥 녹음 테이프가 존재했고 녹음 테이프를 윤석열 대통령이 60년 만에 갑자기 언급했고 갑자기 언급했죠. 그 녹음 테이프는 녹음 테이프로만 존재하다가 비로소 녹취록으로 풀린 적이 있는데 그걸 푼 사람이 낙성대 연구소 이사장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주장인 이영훈 교수야. 이영훈 교수죠. 여기 지금도 사실 3대, 4대 연구기관에 이 사람들 어디서 왔어? 낙성대 연구소에서 왔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간 김낙년 교수가 낙성대 연구소장 그렇죠.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각 연구기관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갈 예정
유명인 사람들이 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승만 학자들끼리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승만 연구라는 게 또 뉴라이트의 어떤 핵심 사안 그렇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낙선연구소 핵심 사안이다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위 인적 네트워크를 따라가라는 게 결국은 이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게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가 이거를 알고 있는 정치평론가가 있어라고 해서 주목한 게 김민하 정치평론가가 지적한 거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장 출신인데 예. 이게 또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느냐 이종찬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대 교수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은사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기도 하고요. 예. 이분이 누구의 손자냐? 송진우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송진우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책을 낸 사람이 누구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정권 실세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친일 매국 일색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개인 유튜버도 이런 망언을 내놓으면 구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채널이 끝장납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고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있는 그 자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의 명단과 이력을 보면 매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라인업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더욱 강력한 지지와 총선 대승으로 인한 아군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2기 당대표를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이번 임기 내에 꼭 두창이를 끌어내리는 그 순간을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꿈을 꾸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990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